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함께 해결해 볼까요? 아, 지금 현재 동작구에 아파트를 하나 보유 중인데요. 네. 작년 3월 달에 입주해가지고 현재 거주 중인데, 네. 좀 상급지로 진입하고 싶어서 고민 중이거든요. 네. 지금 아기는 어리긴 한데, 네. 어떻게 좀 전략이 있을까 궁금해가지고 연락 알겠습니다. 드렸어요. 예. 네, 작년 3월에 입주를 하셨으면 아직 1년 거주하고 계신 네. 상황인데 벌써 좀 상급지를 계획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동작구에 어떤 아파트 거주하시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예, 상도역 롯데캐슬 파크 L이고요. 네, 상도역 롯데캐슬 아파트. 네네. 여기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아이의 학군이나 나중에 미래를 생각해서 상급지로 좀 어떻게 갈아탈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한번 네. 네. 차근차근 상황에 맞게 계획 세워볼게요. 대표님과 예.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롯데캐슬 언제 사셨어요? 아, 2019년에 조합원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예. 예, 입주하게 예, 되었고요. 지역주택조합으로 들어가신 거죠? 네. 예. 대단히 성공하신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네. 생존하신 거야. 300대. 제가 봤을 때 성공률 한 10%에, 10%도 안 되나, 5%에서 생존하신 거니까 아, 네. 아마 간은 다 녹아 있었겠네요. 아, 그렇죠. 예, 원래 이 지역주택 하면 간이 녹아 있습니다. 네. 그래도 축하드리고, 그래도 롯데캐슬 위치가 워낙 좋아가지고, 아, 일단 네네. 투자 성공은 하신 것 같아요. 아, 예. 예. 지금 현재 직장 위치는 어떻게 되세요? 직장은 저는 김포에서 다니고 있고요. 김포. 부인께서는요? 와이프는 수원 쪽으로 다니고 있어요. 수원요? 지금 아이는 몇 살, 몇 살이에요? 아, 자녀는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두 돌에 막 두 돌. 키우고 있어요. 네. 아이가 많아야 부자 되는 건 아시죠? 아, 네. 왜 아이가 많아야 부자 되는 줄 아세요? 그래도 책임감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책임감? 책임감은 정서적인 거고 저는 네. 현실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 네네네. 어떤 부모가 결혼해가지고 태어난 자체 인간도 책임감이 없겠습니까? 아, 네네.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그 상급지로 갈아탈까요 말까요 물어봤잖아요. 아, 예, 네네네. 그거하고 관련된 건데 아, 예. 자 여기가 이제 강남, 여기가 여의도, 그죠? 영등포, 위에 네. 강화문 빼고 뭐 용산 이렇게 돼 있죠. 네. 상도동에서 여의도로 가거나 동부이청동으로 가거나 강남으로 가면은 교육과, 그죠? 네. 주거 환경 좋아지죠? 네. 그리고 물론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노력해야 될게 뭐냐면, 우리 시청자님한테 마일스톤을 드리자면은, 아이가 초등학교 4, 5학년 될 때까지, 아이가 중학교를 정말 중학교 중요하잖아요. 네. 같이 살수 있는 데를 정하셔야 돼요. 아, 네. 그러면, 내가 어디 이 중학 지금은 아이가 두 살이니까 네. 한 13살, 14살 앞으로 네. 12년 동안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아이가 중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정착하면 되죠. 네. 그다음 정착하고 나서 아이가 하나면은 6년이면 고등학교 졸업하죠. 아, 네. 둘째가 이제 태어나면 두살 터울이니까 또뭐세살 터울 잡고 10년을 살아야 되죠. 아, 네. 10년이면은 거의 평생 거주한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아, 그렇죠.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한테 사줘야 되죠? 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아이가 많으면, 아. 부자가 된다고 한건 뭐냐면, 첫 네. 번째, 우리 부모는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교육받고 잘살수 있고 나도 편할 수 있도록 아파트를 하나 사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그리고도 또 돈을 계속 벌겠죠? 그럼 첫째 아이에게 뭐 하나 또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둘째 또 태어나면 해주고 셋째 태어나면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가 투자를 잘 하면은요, 첫째 번 돈으로 아, 둘째 전셋값만 올라도 네. 둘째를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는 또 여기 전셋값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오르고 둘째 게 많이 오르겠죠? 그럼 또 네. 두개 전셋값으로 셋째를 사주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과거 한 5, 6년 동안 아파트 있는 분이 아들한테 5억짜리 전세 4억 끼워가지고 1억 투자하신 분들 있잖아요.
4억짜리가 전세가 뭐 6억, 8억 됐잖아요. 그러면 3억 오른 거 가지고 또 둘째 사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셋째 이제 기다리는 사람도 있겠죠. 네. 그러면 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 부모님은 애들 다 사주고 나서 대학교 졸업하고 나면 직장 가면은 바로 세대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죠? 네네. 아이가 많이 있으면은 하나씩 갖고 있으면 4주택자인데 큰 애가 네. 직장 생활하면 이제 3주택. 둘째 직장 생활하면 2주택. 그죠? 셋째까지 네네. 하면 이제 나는 1주택 비과세. 아이들도 아, 다 비과세 되겠죠? 네. 그리고 애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수금해야 돼, 이제 수금. 예. 그죠? 애들한테는 뭐 결혼하기 전에 한 3억 정도만 쥐어주면 되는데 예상치도 못하게 막 8, 9억 번 애들 많잖아요. 아, 네. 그럼 이제 비과세로 강제로 팔으라고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기를 해야죠. 그래서 네. 너는 국가 세금으로 갈 걸 아빠가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아빠가 세금 대신 가져간다? 이렇게 딱 N분의 1 해가지고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청자님 해야 될 건 뭐냐? 네. 상도동에서 더 나아갈 거냐 말 거냐 이 부분 네. 아직은 아이가 두 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교육 환경이 좀 안 좋죠 거기가 네. 안 좋아도 사는 데는 지장 없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네. 해야 돼요 10년 동안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네. 그럼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지금 당장 하게 뭐 예를 들어 새 아파트 가면은 비싸죠 네 그럼 오를 폭이 더 높아요 낮아요 높겠죠. 이미 네. 다 지어진 거 오른 폭이 얼마 없어요. 네. 그럼 내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네.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주거를 좋은 데서 하고 싶어요. 주거를 좋은 데 살고. 그러니까 부자가 안 되는 거야. 아이가 14살 될 때까지는 네. 돈을 좀 많이 벌었죠. 주거를 무시하고 돈을 네. 많이 벌었다 이거죠. 네네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아파트에서는 네. 주거를 많이 하니까 주거를 좋아하면 돈 버는 거예요. 투자성은 떨어져요. 그래서 재건축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네네. 재건축으로 갈 만한 데 찾아주면 되겠죠. 네네. 그리고 지금 부인은 수원, 본인은 저쪽 김포죠. 네. 그러면 영등포 쪽이 좋겠네요. 그죠? 아, 네. 영등포. 요즘 막 그냥 방송 내 것도 아닌데 이거 방송에서 막 언급하면 되게 또 힘들어요 우리 PD님이 네. 당산역과 네. 영등포구청역 네. 선유도역 이 있죠 그 네. 양평역 이렇게 직사각형이죠 아 네 그렇죠 그죠 보이죠 네 여의도 가깝죠 네 상도동보다 여의도 가까운 데니까 더 비싸겠죠 아 네 그렇죠 재건축 하고 나면 더 가격 많이 오르겠죠 네네 네. 여기 보면은 학교도 있는데 있거든요. 네. 당산 서초등학교가 있고 당산 네. 서중학교 있네요. 네. 뭐 여기 유원에서부터 당산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파트들 투자하시면 네네.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예,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게 보통 15층 중층 아파트 이하가 좋거든요. 네, 네. 당산 4가 현대 아파트 좋을 것 같아요. 네. 돈이 좀 안 되면 양평 현대 3차, 돈이 안 되면 양평 현대 2차 이렇게 해서 요 두 개 정도가 재건축 바라고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서 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주거하고 투자를 할 때 보면 꼭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뭐냐면 주거도 좋게 하고 투자도 좋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그게 안 돼.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서울 밖에 가서 살아야 돼. 이해 가시죠? 그래서 네.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주거의 환경을 좀 낮추고 투자를 네. 좀 높이고 그리고 조금 이걸 불일치시켜서 나중에 네. 아이가 중학교 들어갈 때 그때 네. 일치시키면 좋겠죠, 그죠? 네. 예, 그래서 좀 덜 벌, 그때는 좀 덜 벌어도 되잖아요. 네.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거 가격이니 금액은 얘기하지 않은 이유가 너무 드러나면 또 안 팔릴 수도 있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네. 네, 팔고 좋은 쪽으로 갈아타시고 정 머리가 안 돌아간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오세요. 내가 가슴으로 얘기해 드릴 테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네, 행복하게 사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